예, 안녕하세요. 보프입니다. 예전에 한번 진정한 리더라는 그런 비디오를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얘기는 이제 뭐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팀이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런 기준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팀원들의 성장을 위해 돕고, 어찌 보면은 나쁜 얘기를 할 때는 위는 모르게 아래한테 하고,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위쪽으로 올려주고,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아마 그런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회사는 어차피 떠나거나 사라지면 끝이지만, 그렇게 해서 만났던 사람들은 결국 나와서도 언젠가는 뭐 서로 도와주거나 그럴 일이 있을 거다 그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서 그냥 만드는 비디오예요. 뭐 제목은 뭐 진정한 리더 2가 될 수도 있는데 상상력이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요즘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그 글루아라는 회사가 꽤잘 나가다 보니까 잘 나간다는 거는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점점 일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점점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고, 뭐, 이제, 뭐, 트위터나 그런 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찌 보면은, 가장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믿고 있는 바였고, 그러니까 저한테 맞으니까, 저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한테도 맞는 거겠지만, 뭐, 당연히,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뭐, 적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언제나 봐오면서, 아, 얘네들은 정말 일 잘한다. 얘네들은 정말 성장이 빠르다. 아, 얘네들은 정말 이렇게 자유를 주고, 개인 시간에 대한 존중을 해줘도 충분히 일을 할 애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뭔가 스스로 할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회사가 대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몇몇 사람들을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이 제가 면접을 안 보고 고용을 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연히 예전에 저하고 일을 했던 친구들이고 저의 리드였던 사람도 있고 제가 리드를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리더의 위치에서 제 부하 직원들 뭐 부하직원이면 되게 이상한데 이 나라 그거에선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제 제 상사도 있었고 뭐 지금은 그 상사도 제 아래쪽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근데 재밌었던 건이 친구들을 채용할 때 되게 간단했어요. 전화 딱 해서 야 너네 어떤 조건이면 올래? 우리 지금 회사가 이 정도 돼서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너 정도 너는 충분히 채용해 줄수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이면 옮길래를 물어봤어요, 그냥. 왜냐면 얘네들이 저한테 장난칠 일도 아니고, 자기들도 지금 회사에 머물고 있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각자 저한테 한 얘기,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옮기라고 물어봤을 때, 한 얘기들이 다들 되게 달라요, 사실은. 돈을 더 원한 친구도 있고, 돈보다는 자유로운 시간을 더 원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이 회사가 도는 게 논리적으로 도는 거 원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친구도 뭐전 친구들이랑 그래요. 직원들인데 제가 아끼는 직원들이니까 아끼는 직원 동료들이니까 그 친구들이 원하는 거를 그냥 다 맞춰주고 데려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조건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되게 좋았던 게어뭐 얘네 어차피 같이 일해봤고 실력 어느 정도인지 알고 어떤 일을 줘도 뭘 할지 어떤 일을 줬을 때뭘 잘하는지 아니까 그냥 오자마자 막 첫날 이튿날부터 막 이것저것 코드를 다잘 고쳐서 집어넣는 거예요. 새로운 거다 만들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냥 다른 회사에서 일할 때 심지어는 그저 그 회사에서 뭐 1년 동안 일한 애들보다 훨씬 일을 잘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보면서 아, 내가 얘네들을 잘 보긴 잘 봤구나. 그러고 얘네들하고 마지막으로 일하고
이제 다시 일을 안 했던 게한 1년, 1년 반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동안에도 성장을 많이 했구나, 역시.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친구들도 되게 대단한 게 이제 그냥 제가 끝도 없이 전화 걸어갖고 야 이런 회사야 스타트업이고 뭐 우리 지금 이 정도 되고 있고 뭐이 정도 해줄 수 있어 그러고 데려온 거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스타트업은 언제 망할지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 또 이제 야근과 뭐 이런 악명들이 있잖아요 뭐 저희는 야근을 별로 하진 않지만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안정된 직장을 두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이제 약간의 공포감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친구는 처음 그냥 올 때, 야, 당장 사람 필요하니까, 뭐, 와, 그러니까 계약서나, 뭐, 나중에 쓸게. 이러고 온 친구도 있어요, 사실은. 뭐, 당연히 다돈 제대로 받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믿고 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마웠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그게 제가 언제나 생각했던 진정한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나 비디오를 만들면서, 언제나, 그 자주 말했지만, 저는 프로그래머가 솔직한 얘기로 용병과 같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병이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정당한 값어치를 받고 뭐 거기에 파견을 나가서 누구를 죽이고 오든 뭐 하든 뭐 그런 식의 개념. 영화로 보면은 그 람보 나왔던 그 아저씨 나와갖고 그 아저씨하고 막 거버네이터, 터미네이터 아저씨, 브루스 윌리스 나오고 막다 뭉쳐갖고 이영걸 아저씨도 나오던가? 그래서 뭐 익스펜더블 이런 영화 있잖아요. 뭐 정부에서 뭐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뭐 베테랑들 다 모아갖고 다 비행기 타고 싹 쓸고 딱 돌아오고 막 이런 느낌들. 저는 그런 느낌이라고 언제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지금 정도 위치에 올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어느 회사로 옮겨서더라도 이제 얘를 야, 와 그러고. 온다고 했는데 회사가 얘를 그냥 받아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면접 보고 막 이러면 걔도 귀찮은 거 있으니까 또좀더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회사 자체가 이제 제가 좌지우지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 팀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그럼 이제 저 스스로도 그래 이 회사는 이런 회사고 이거는 이런 컬처로 갈 거야 라는 말을 못 해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일단 지금 이 회사는 엔지니어링 컬처는 제가 정하고 있고 워크 프로세스도 제가 정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 자체의 마인드가 뭐 비즈니스는 당연히 중요하게 보지만 엔지니어들 우선으로 돌고 있어요. 일단 사장님 자체의 마인드도 그렇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엔지니어들한테는 해븐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된 것들 제가 너 오기만 한다 그러면 자리는 있어. 이렇게 되는 순간에서 오고, 그러고 온 다음에, 뭐, 지네들도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애들이니까, 깽판 안 치는 것들. 지금 다들 재택근무하는데, 일이 되게 잘 돼요. 오히려 옛날에 사무실에서 일할 때보다 일을 더 잘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용병 그룹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디 가서 무슨 일 있으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가서 일을 처리하는 거죠. 뭐, 그리고 그 일이 계속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고, 뭐,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긋나거나 그래서, 뭐또 다들 떠날 때가 되면은, 다른 일 찾아가는 거고, 이런 느낌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건 실패한 거긴 한데, 예전에 제가 이 망해가던 회사, 그 THQ에 있을 때, THQ에서 이제 회사를 구해보겠다고, 뭐 굉장히 그 당시 이제 업계에서 유명했던 누구를 데려왔어요. 네,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자기 사람들 몇 명을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고치겠다고. 문제는 물론 못 고치고 부도가 무산이 났는데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도 이제 거의 BP급이었으니까 부사장, 부회장, 부사장. BP면 되게 높거든요. 그런 큰 회사에서. 뭐 제일 위에 CEO 밑에 있는 급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두세 명 같이 데려와서 뭔가 하려다가 못하고 다시 나갔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뭐 했는지 보니까 언제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같이 뭔가 하더라고요 창업을 해도 같이 하고 어디 들어가도 회사를 고쳐도 같이 고치고 뭐 그때는 뭐 단지 이 사람이 실력이 모자라서 못 고쳤다기보다는
뭐 상황 자체도 문제가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재밌게 지금 생각이 된건 뭐냐면 그 용병도 잘 써야 되잖아요. 용병을 뭐 살인총부업자도 잘 써야겠지만, 엉뚱하네 이제 가끔 영화 보면은 살인총부업자도 되게 어설프네 해갖고 잡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이기념도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런 그룹을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 그룹을 전체적으로 믿는 것도 있겠지만 그 그룹을 대표하는 누군가를 믿고 채용하는 게더 강할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어느 그룹이든 봐도, 제가 전에 말했던 THQ 회사도 그랬고, 뭐 지금 저희 회사도 그냥 제가 얘 정말 잘한다 데려오자 그러면 그냥 아무 반론 없이 데려오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좋은 거라면 좋은 거고 나쁜 거라면 나쁜 건데, 어찌 보면은 그 그룹과 그 리드가 잘하는 사람이면 계속 성공을 할 거고,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이 일이 돌 거기 때문에 이한명 믿고 데려오면 10명 잘하는 애가 들어와라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그 그룹이 이제 말만 뻔지르르 하고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없이 돈만 처먹고 나간다. 그런 경우에는 뭐 사기꾼 집단이잖아요, 사실은. 뭐 그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뭐 5년, 10년도 갈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좋은 리드라는 게 여기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리드가 뭔가 좋은 걸 찾았을 때 자기 밑에 있는 애들과 데리고 가서 같이 뭐 재밌는 일이라든 뭐 하든 돈은 버는 거니까 한몫을 챙긴다. 그런 경우에서는 그 그룹 간에서는 굉장히 좋은 리드죠. 근데 이제 외부적까지 보면은 얘네들은 서로 헤쳐먹는 거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얘네는 같이 뭉쳐야 일을 더 잘하니까 하기 때문에 얘는 올바른 그룹이라는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중간 선상도 있겠지만. 그럼 저는 이제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그거죠. 과연 얼마나 롱런을 할수 있냐, 그 그룹이. 만약에 그 그룹이 언제나 갈 때마다 일 잘하고 뭐일잘 처리하고 뭐 그래서 계속 그 명성을 쌓아가서 그룹이 뭐 커질 수도 있고 같은 수로 유지할 수도 있고 계속 앞으로 10년, 20년에 그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뭐 그룹한테는 더더욱 좋은 거고 그 그룹 밖에도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윈윈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어차피 그 정도 갈 실력 없으니까 지금 당장 잠깐이라도 내 봉급보단 5배 빨리 뻥튀기 해갖고 어떻게 벌어먹는 것이 나은 거 아니냐. 이제 도덕심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일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뭐 정직하게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저는 이거는 롱런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롱런이 되는 경우도 별로 못 봤던 것 같고, 그런 그룹이 있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런 단기적인 관계도 있고 장기적인 관계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비슷한 얘기로 또 하나는, 어떤 회사에 있었을 때 거기 QA 매니저가 오면서 나중에 자기가 전에 있던 회사의 QA들을 굉장히 많이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QA들의 실력이 별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QA 매니저는 굉장히 정치 싸움을 열심히 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는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하면 이제 그 그룹은 또잘 먹고 잘 사는 거겠지만 과연 회사한테 좋은 일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비슷한 얘기로 예전에 한번 그 QA 쪽 말고 개발자 매니저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정치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편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자기 편 만들려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자기랑 나와 술 자주 먹고 이런 편 만들어 어떻게든 막 승진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잘려나갔죠, 회사에서. 그럼 예전에 이 사람이 맨날 하던 말, 아 내가 어딜 가도 널 데려오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작 못 데려가는 거야. 다음에서 찾은 회사가 이제 뭐그 회사를 곧바로 찾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정도 직급에 올라가면은
뭐랄까, 잘린 다음에 회사를 찾기가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순수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아니라 순수 관리직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오히려 힘들게 들어간 회사가 있었고, 애들은 뭐 그리로 곧바로 데려갈 만큼 뭐 실력 있는 애들 이렇게 옆에 붙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 아무도 옮기지 않는 상황도 봤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마구 보면 느낀 건데, 뭐 일단은 누군가를 끌어갈 능력이 있다는 리드라는 것 자체는 웬만한 리드보다는 뛰어난 리드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실력 없는 애들 끌고 가서 한 통속을 쳐먹는 거든, 실력 있는 애들 끌고 가서 재밌는 일을 하는 거든, 그거는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안 되는 리드는 어찌 보면은 리드를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해야만 됐기 때문에 했던 사람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정말 나가서 애들 데려가고, 그 애들 데려가는 게뭐 말고도 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다. 그럼 그런 리드는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급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그런 그룹이 오래 있다 보면은 그게 커서 회사가 되는 거고, 그런 회사가 성공을 하면은 뭐 일하기 즐거운 회사가 되는 거겠죠, 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근데 제가 그런 애들을 지금 데려온 게몇 명이야? 한 5명 정도 되나?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데려올 애들이요, 별로 없어 사실은. 제가 그 많은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아 얘는 무조건 믿고 데려와야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이 회사에서 겪고 있는 문제인데,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거든. 그럼 더 이상 전화 한통 말고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대충 이제 알고는 아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내 판단으로 데려올 순 없다, 더 이상. 내가 어디에 내놔도 얘는 내 이름에 욕먹지 않을 애다라는 그런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정식적인 면접조차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번 주에 면접을 6개 제가 봐야 돼요, 면접관 들어가서. 뭐 아마 이제 몇달 뒤에는 그 숫자가 아마 배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지만,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고, 그러면 흔히들 하는 그런 면접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쪽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 그런 애들 몇 명이 또 들어가서 같이 면접을 봐야 되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뢰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확률적으로 봐온 것 중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전화 한 통으로 해서 데려올 수 있었던 애들은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했고, 회사의 정치에 어떻게 이렇게 싸웠고, 팀원들을 어떻게 보호했고, 어떻게 성장시켰고, 이런 걸 알잖아요. 제 가치관이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일을 할지를 대충 아니까 믿고 올 수가 있는 건데, 여전히 그냥 일반적인 지원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제 포프TV를 알고 있고, 제가 아무리 어떤 말을 했을지라도, 아, 뭐,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 그러면 어찌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애는 그냥 뭐 그냥 야 급하니까 일단 와 하고 계약서도 안 쓰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다 돌다리 두들겨 보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고, 사실은 서로 100% 믿을 수 없는 사이니까. 그럼 이제 회사에서 무슨 일을 시키고, 아니면 회사에서 좀 급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좀 문제 급한 일이 있었고 회사를 일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왔을 때 이제 같이 따라온 팀원들끼리 서로 뭐 믿으니까, 그래 뭐이 정도는 네가 뭐 장난치겠어 이러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양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원 관계가 되면 그게 더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더 보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최근에도 그렇게, 제가 직접 일해본 건 아니지만 이제 채용을 했던 사람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이 여태까지 있었던 문제들, 다른 회사에서 그 부분을 걷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계를 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회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고 올인 못하는 경우,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이란 게 그러니까 남녀 관계 사랑 그럴 때도 아 그냥 재기만 하다 보면 뭐 되는 게 없다고 어느 정도는 그냥 눈 감고 일단 뛰어들어 보면은 그제서야 제대로 도는 경우가 있다고 남녀 관계도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그룹 진정한 리더가 뭐 반드시 한 명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리더가 있고 그 밑에서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닐 수 있는 훌륭한 엔지니어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은 정말 가치가 큰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수준의 5명이 아니라 그게 한 20명만 된다면은 개발자 20명 가면은 웬만한 거 못하는 거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거만 하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발자로서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에 대해서 또 헛소리를 했고 뭐 예전에 비디오에서 말했던 거를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곱씹어봐도 아 이게 좀더 나아졌구나 내가 말한 방향이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드는 비디오고 그리고 리더십에 계시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간 분들도 있고 뭐 그분들도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 회사에서 1년 2년 봉급 더 받으려고 이거를 할 거냐 아니면 정말 내 진두지휘하에 움직일 수 있는 훌륭한 그룹을 만들 거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늙어가는 개발자 입장에서 이제 머리가 나빠지고 암기력이 떨어지면서 혼자 힘으로 버틸 수 없을 때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먹고 살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냥 잡소리. 예, 보프였습니다.